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이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된 영상 컨텐츠 뭔지 아시죠? 네, 인텔 신제품 이 12세대 게이밍 비교 영상입니다. 아, 성조님 12세대 막 출시했으면 게이밍 말고 뭐 딴 것도 비교해봐야죠. 네, 물론 다른 것도 다 준비했어요. 뭐 D4, D5 램 썼을 때 차이라든지 램 오버 하고 안 하고 차이, 거기다 FHD, QHD 환경 둘 다 찍었고요. 4K는 원래 CPU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전력 소비량이나 온도 혹은 싱글 성능, 멀티 성능, 작업 성능까지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아주 빡빡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준비했던 건 게이밍 영상 비교입니다. 유튜브 어디에서도 저만큼 비교한 데는 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니, 니 뭔지 하신 감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5600, 12600, 12700 등등의 게이밍 영상이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12900K, 거기다 5900, 11900 썼는 것도 비교를 했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QHD 환경에서는 좀 차이가 덜 나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씩만 찍으면 오차가 범위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 한번 찍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번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 하나의 CPU에 세 번은 찍어서 거기서 평균값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증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저 영상 찍다 남은 찌꺼기들이에요. 세 번, 많이는 다섯 번씩 찍어가지고 200개 정도의 찌꺼기겠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하겠습니다. 아마 국내 유튜버 중에서는 게이밍 영상 그 중에 프레임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하게 찍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요. 일단 어필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시청료로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12세대 스펙부터 읊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12세대는 i9의 경우 패키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종이 패키지 겉에 있고 종이 패키지 까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 도금된 플라스틱 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딱 웨이퍼 형상한 거 티가 나죠. 요거를 뜯어내면은 요 안에 CPU가 들어가 있어요. 이 CPU의 사이즈가 1700 소켓이라서 기존 메인보드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CPU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뒤에 핀 배열도 다르기 때문에 보드 뭐 어떻게 개조해서 재활용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Z690 보드를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부적인 보여지는 스펙을 짧게 표로 정리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자면, 일단 네이밍은 지금 출시되는 거는 i9, i7, i5에 각각 한 가지씩 나옵니다. 12900K, 12700K, 12600K, KF도 같이 출시되는데 같은 라인업이랑 다른 거 없죠. 그냥 내장 그래픽 유무 정도니까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K 버전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국내가는 조금 상이할 예정이에요. 토탈 코어 같은 경우에는 16코어, 12코어, 10코어로 코어 숫자가 크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전부 다 대탐용 코어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P8코어, E8코어 적혀있죠. P는 퍼포먼스 코어, 보통 대탐용으로 사용하는 그 코어, B코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E코어는 이 에피션트 코어라고 하는 효율적인 그 아톰 CPU 기반의 코어 있죠. 좀 작은 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구조가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탈 스레드도 다릅니다. 8코어 플러스 8E코어잖아요. 이 앞에 거는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16스레드가 되고 뒤에 거는 8스레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4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16 플러스 4가 되니까 20이 되고 얘는 12 플러스 4가 되니까 16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P코어, 고성능 코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터보도, 맥시멈 터보도 높게 터집니다. 5.1, 4.9, 4.9로 터지는데 효율적인 코어, 에피션트 코어는 3.9, 3.8, 3.6 좀 낮게 터집니다. 대신 전성비가 좋아요. 이 코어는요. 캐시 용량도 코어 두 가지를 짬뽕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30, 25, 20. 이 코어로 나누기 했을 때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죠. 기본 파워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맥시멈 타워 파워를 봤을 경우 i9 같은 경우에는 5900이나 5950보다도 좀 더 높은 전력 소비량을 보이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0W로 적혔으니까요. i7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면은 대충 5900이랑 비슷한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이겠네요. 그리고 i5 같은 경우에는 5800X랑 비슷한 전력 소비량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뭐 11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아졌죠. 메모리 지원은 뭐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128기가 지원을 해주고요. 내장 그래픽은 원래 UDH750이었죠. 770으로 변경되면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따로 영상을 제작해드릴 테니까 이번엔 빠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스펙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칠까요? 아니다. 코어 구조만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죠. 일단 코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왜 P코어, E코어라고 따로 부르냐 하면요, 얘가 P예요. P 딱 봐도 크죠? 그렇게 8코어를 보여주고요. E코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요거, 얘네가 E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8코어가 되겠죠. 4코어, 4코어. 중앙에 림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캐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GPU 구간이고 여기는 언코어 구간이고 메모리 컨트롤은 여기 들어있고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 이 설명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새로운 기술도 갖고 뭐가 달라지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 다 생략할게요. 그냥 차라리 회사 좀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진짜 궁금한 건 그래 과연 성능이 얼마나 올랐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 디테일은 다 놓치고 게임의 성능에 집중해봅시다. 제가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앞에 본 영상부터 정리를 해왔는데 성준님 이건 뭐 i5도 없고 i7도 안 보이고 뭐 5600도 안 보이고 그런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1부입니다. 1부인 거 감안해주시고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제가 일단 그래픽 드라이버전은 496.13 버전을 사용했고요. 다 동일하게 깔아줬습니다. 그래픽카드도 스틱스를 이 시스템 꺼왔다가 저 시스템 꺼왔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픽카드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3080 스틱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게 D4 썼을 때랑 D5 썼을 때 프레임이 다를 것 같은데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하실까봐 D4 보드도 따로 구해서 찍고 D5 보드도 따로 구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5900X와 11900K 전세대 제품들도 비교할 수 있게 집어넣어놨고요. 이거 590X가 아니라서 아쉽다 하실 수 있는데 590X는 사실상 5900X와 게이밍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 리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950 들고 계신 분들도 이거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한 게임은 총 10종을 사용을 했는데 GTA만 FHD가 아니라 4K를 썼습니다. 얘는 프레임이 184가 넘어가면 버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K로 해서 프레임이 180 이상까지 안 가게 맞춰뒀고요. 나머지는 FHD에서 기본 프리셋 최고 높음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동으로 조절해서 매우 높음, 가장 높음, 그러니까 풀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옵션으로 다 조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FHD에 풀업으로 돌렸을 때 게이밍 프레임이 얼마 차이 나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D4, D5부터 봅시다. 12900K, D4. 자, 배그 롤 제외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 위주로 봤을 때는 약 146프레임 평균 나옵니다. 근데 고사양 게임 말고 저사양 게임인 배그 롤, 막 프레임 막 400씩, 300씩 터진 애들, 여기까지 다 집어넣고 평균을 재면은 200 정도 납니다. D4 메모리 쓰고 가성비를 챙겼을 때는요. 근데 이거를 D5로 바꾸면은 얼마 차이 나나요? 일단 배그 롤 포함된 10종 게임에서는 10프레임 정도가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봤을 때 5% 정도 평균. 그리고 그걸 빼더라도 여전히 10프레임. 이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에서 7% 사이 정도 프레임이 더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D4보다는 D5가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것도 이 정도 차이면은 그래픽카드 한 단계는 아니라도 그래픽카드 반 단계 올라간 수준까지가 차이가 있다. 생각보다 차이가 심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 전세대를 한번 봅시다. 12900K를 D5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D5를 집어넣고 전세대 D4 사용하는 11900K랑 비교했을 때는 와 이건 차이가 너무 심해요. 고사양 게임 위주로 비교해도 30프레임 평균 차이가 납니다. 저사양 게임 넣고 비교를 하면 50프레임 평균 차이가 나고요. 그냥 이거는 그래픽카드 한 단계 이상 차이가 난다 봐야 돼요. 보통 그래픽카드 한 단계가 12%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평균 봤을 때 15% 정도 성능이 올라간다 봐야 되는데 이건 뭐 3070 쌓는 수준의 프레임이 나온다는 거죠. 11900K를 쓰면요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5900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5900은 그래도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이네요.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프레임 차이 나고, 그리고 저사양 게임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한 16프레임 차이 납니다.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특히 10종 게임 평균을 봤을 때는 16프레임이면 평균 8% 정도 차이니까 5900은 그래도 11900만큼 힘을 못 쓰진 않습니다. 11900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 이상 차이 납니다. 10종 게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라서 11900K는 확실히 게이밍 용도에서는 12세대한테 게임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에이 성조님, 램오버 하면은 11900K는 성능이 확 올라요. 그러니까 램오버하고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그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램오버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일단 11900이랑 비교하기보다 D4, D5 램이 다를 때, 똑같은 CPU일 때 어떻냐, 얼마 차이 안 나죠. 롤 배그 빼고 봤을 때는 D5 램오버 했는 게 약 3프레임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150프레임에서 3프레임이면 사실 뭐 1, 2% 안팎 차이니까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종 게임 평균, 그러니까 저사양 게임까지 포함하면은 역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근접해 버립니다. 맞죠? D4랑 D5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0.2프레임 차이면은 이거는 뭐 0.1% 차이잖아요. 차이가 없다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출시되기 전에. 아 이거 뭐 D4램 오버하면은 사실 D5랑 별 차이가 안 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건 D4램 오버하려고 좀 좋은 메모리 사시면 그거랑 뭐 D5 기본 메모리 사는 거랑 가격 차이는 거의 안 날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니까 이건 그냥 취향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D4램 빡빡하게 오버하고 쓰느냐 아니면 D5램, 지금 D5램은 고수율이 없기 때문에 얼마 안 올라가거든요. 조금만 올려서 오버해서 쓰느냐, 이거는 취향껏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00X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위에서는 차이가 좀 났거든요. 맞죠? 10종 게임 평균이 그래도 10프레임까지는 아니지만 그 D4로 봤을 때 6프레임, 그리고 D5로 봤을 때는 16프레임, 꽤나 차이가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D4로 보든 D5로든 5프레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2.5% 차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900X 썼을 때랑 11900K 썼을 때 예를 들면 램오버하고 쓴다면은 FHD에서는 3080급의 그래픽카드 쓰더라도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렵다. 물론 11900K가 좀 더 좋은 건 맞지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1900K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램오버를 하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나나요? 12세대하고 11세대는 램오버를 하더라도 무려 30프레임이 차이가 납니다. 30프레임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5% 정도 차이는 나고, 15%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는 충분히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저사양 게임 들어가서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럼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번 볼래요. 고사양 게임 위주로 봐도 11프레임 차이예요. 11프레임이면 한 8% 정도 차이입니다. 꽤 크죠? 그러니까 11900K는 솔직히 11900K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크게 게임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근데 성준님, 비용적으로 봤을 때 11900K가 워낙 비쌀 것 같으니까 그래도 11900K 할인 조금 받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i5로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장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11세대 i9 사시는 건 호구 잡히는 거다.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은 또 태클 거는 경우 있더라고. 어떻게 태클 겁니까? 에이 그래도 1퍼 평균 프레임은 인텔 11세대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거 자꾸 5000시리즈보다 인텔 11세대가 뭐 램오버하면은 그 1퍼 프레임 잘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아무리 많이 테스트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램타하고 램클럭이 맞춰져 있다면은 5900하고 11900K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5900이 훨씬 1% 프레임을 잘 잡습니다. 지금 이게 1% 프레임 평균값입니다. 12세대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 D5 썼는 게 D4 썼는 것보다는 더 높고, 그리고 거기서 한 10프레임 정도가 처지는 게 5900X고 그 5900X에서 또 10프레임 처지는 게 11900K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12900K랑 11900K는 무려 17%, 16% 정도는 최소 프레임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민감하신 분은 12세대 갈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그래도 성준님 QHD 가면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해상도가 낮아가 그런 거잖아요. 원래 CPU 성능을 제대로 알려면은 해상도가 낮은 환경에 쓰는 게 좋고, 대부분 유저가 아직까지
한 90% 가까이 FHD에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QHD도 한번 봐드릴게요. QHD에서 몇몇 게임은 상업하면 진짜 프레임이 안 나오거든요. 어크나 레데리 이런 애들, 삼국지 토탈러 이런 애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상업판검 쓰지만 저는 울트라와이드 FHD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FHD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 QHD가 궁금해할 테니까 QHD 한번 보죠. QHD에서도 여전히 차이는 심합니다. 11세대는 12세대에 범접하지 못하는 프레임 격차가 납니다. 13프레임 차이, 여기서는 거의 40프레임 차이. 오버를 하지 않으면 그래요. 오버를 하면 분명히 좁혀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노멀로 썼을 때는 QHD에서도 커버가 되진 않죠. 그에 반면 뭐 5900X는 나름 그래도 선빵하는 편이에요. 5900X는 D5 버전에 12900이랑 비교해도 이 정도면 8프레임 차이 그리고 11프레임 차이 정도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11세대는 좀 심했습니다. 저걸 시제품에 내놓다니 내가 보기에는 10세대보다 못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테스트를 해봤다면 10세대 1900K가 11세대 11900K보다 랩업을 했을 때 게이밍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더 잘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세대, 10세대 가지고 있는 인텔 유저분들은 12세대 i9 넘어가는 거 의미가 있나요? 물어봤을 때 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사양 게임 뭐 4K로 하지 않는 이상은 QHD로 가든 FHD로 가든 분명히 어느 정도 체감이 될 만한, 왜냐하면 한 10% 이상 차이 나니까요. 우리가 3070 안 쓰고 3080 쓰는 건 뭡니까? 게이밍 프레임 한 20% 올라가더라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한 15% 심하게 차이 났다 17% 차이 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체감이 될 만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 CPU 넘어가는 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5900X를 쓰고 있다 혹은 5600X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얘네들 램보바하고 쓰시면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10% 안쪽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나 이거 봐 5%도 차이 안 나잖아. 이거는 2.5%예요 그래서 5900X 쓰신 분들은 굳이 12세대를 살 필요는 없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아, 성준님, 근데, 뭐, 이거 대충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더 많은 다양한 벤치를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1부니까 빨리 끝내는 겁니다. 자, 1부에서는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할 건데요. 제가 5900X만큼은 윈도우 10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 AMD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했는 거랑 윈도우 10을 했는 거랑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윈도우 11 지금 AMD 성능 안 나는 거 패치하고 난 뒤에도 분명히 윈도우 10보다 게임 프레임 많이 덜 나와요. 패치하고 난 뒤에도 보시다시피 6프레임이나 차이 나요. 패치하기 전에는 그보다 조금 더 차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벤치에서 결과값을 얻고 싶으면 5000 시리즈는 윈도우 10 기반으로 하세요. 하지만 뭐 11세대는 윈도우 10으로 하나 윈도우 11로 하나 별 차이가 없고요. 12세대는 꼭 윈도우 11로 하셔야 제대로 된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 벤치 보더라도 그거 머릿속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일일이 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대충 아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2900K D5 돌렸을 때에서 11900K에 평균 프레임을 마이너스 했을 때는 FHD 기준은 26% 차이 납니다. 무려 20% 이상 차이 난다고요. 서로 오버 안 하고 최적화된 성능에서 FHD로 비교해보면 11세대는 12세대와 26% 차이. 그리고 D5에서 D4 오버 안 하고 봤을 때는 평균 6% 차이. 생각보다 D4 써도 성능 차이는 얼마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5에서 5900X를 빼면 한 12% 차이. 아, 5900X가 랩오버를 안 하면 좀 많이 처지네요. 12%면 그래도 적은 차이는 아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요걸 오버클럭 하면은 그나마 좀 좁혀져서 11900K가 한 12% 차이. 그래도 이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 좀 나겠죠. 그러니까 11, 12세대를 랩오버 했을 때 한 12% 차이 나고, D5, D4 똑같은 12세대로 비교하면 1% 차이. 오버하면 거의 똑같다. 거기에다가 12900K를 램오버한 5900X를 뺀다면 4% 차이. 그래서 5900X 유저는 그 OCS 쓰신다면 굳이 12세대를 넘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11세대랑 10세대 쓰고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 정도로 1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는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만나뵐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